한 시즌 18패 했을 때 네. 신경 어땠나요? 저 솔직히 좋았어요. 써내 황태자. 아, 이런 좀 별명도 있었네. 써내 황태자라고 부르는 게 감사한지 네. 아니면 이 레슨 받으러 오는 손님들이 더 감사한지. 네,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오늘 주인공은 여러분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국가대표 예, 우완 에이스 타이거즈 레전드 우리 윤성민 전설, 그리고 기아의 필승조 윤성민은 전설로 인정하지 않는 박지훈 전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질문들을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먼저 박지훈 전설에게 질문이 애로사항님이 주셨는데, 선의 황태자 박지훈 선수 생활이 짧아서 정말 아쉬운, 이렇게 했습니다. 선의 황태자. 이런 좀 별명도 있었네. 제가 신인 때 와가지고 네. 서동열 감독님이 오시는 타이밍이랑 맞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동열 감독님께서도 기회를 많이 주셨었고 또 운이 좋게도 제가 그 시즌을 어느 정도 성적을, 좋은 성적을 거둬서 커리어 하이잖아 그때. 그래서 팬분들이 그때 그렇게 많이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 수식어는 상당히 네.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 영광이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물어봐도 돼요? 그렇게 선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게 감사한지 네. 아니면 이 레슨 받으러 오는 손님들이 더 감사한지. 자, OX반! 자, 선의 황태자가 가면 오! 아니, 자, 아니다. 회원이다. 오, 회원이 더 감사하더라고, X. 자, 하나, 둘, 셋! 아, 약간. 다 모두 감사하죠. 네, 모두 감사하다. 그럼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면 윤성민 전설은 조범현의 황태자인가요? 저요? 네. 저는 이제 모든 감독님 분들이 이제 저를 잘 해주셔서 전 모두의 황태자입니다. 뽀뽀님이 윤성민 선수 현재 기아 선발 중에 우완 에이스가 부재 중인데. 부재 중인가요? 왜 전화를 안 받지? 빨리 전화를 받아야 될 텐데. 윤성민 선수가 보는 기아 투수진 중에 본인의 뒤를 이을 만한 우완 에이스 뽑는다면 누구를 뽑고 싶나요? 가능성까지 다 해서. 지금 딱 떠오른 사람이 정혜영 선수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예. 그렇지, 그렇지. 정혜영 선수가 그렇죠. 예. 정혜영 선수는 이제 정말 상당히 공격적인 피칭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무리 세이브 상황에서도 뭔가 이렇게 승부를 빨리빨리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예. 본인이 마무리할 때도 상대를 좀 이렇게 좀 이기려고 하는 승부수를 거는 그쪽에 돼 있었죠. 저는 이제 좀 공격적인 승부를 좋아했었죠. 네. 마무리하면서도 이렇게 볼볼볼해서 막 카운트 어렵게 끌고 가고 좀 어려운 세이브를 하기보다 좀 이닝을 되게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영 선수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보기에도 편안하고. 그러니까요. 문프 과장님이 오셨는데 2004년 무등기 결승 때 광주 1구에 패해서 준우승. 야, 그런 것도 알고 계시네요. 여기는 거의 디테일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같은 해 황금사자기 결승 때 덕수 정보고 아니에요? 네. 당시 정상고였나? 하여튼 패해서 준우승, 야탑고 우승 못해서 아쉬웠어요. 이 정도예요. 맞아요. 제가 초중까지는 다 전국대 우승 경험이 있는데 예. 고등학교 때도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예.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아쉽게 준우승 두 번 하면서 프로에서도 우승했고 그러니까. 또 국가대표 때도 금메달 땄고 이래서 고등학교 때만 했으면 정말 모든 학년에서 다 우승을 했을 텐데 아쉽게도 고등학교 때는 못했습니다. 2009년 한국 시리즈 때 부톰슨 선수보다 먼저 2차전 선발로 나가게 된 이유가 있냐고요? 이유요? 부톰슨 선수보다 먼저 나가게 된 이유보다 그때 로페즈 선수가 1차전이었고 2차전이 저였잖아요. 네. 근데 같이 이제 감독님이랑 로페즈 선수랑 이렇게 만나서 그 1차전 선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게 이제 기억이 났는데 이제 감독님께서는 뭐 저 듣기 좋으라고 이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제 2차전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1차전을
이겼을 때는 상관없지만 졌을 때는 이제 2차전을 꼭 이겨야 그치, 되니까 2차전을 맡아달라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명장인 거잖아요. 로페즈 선수 기분 안 나쁘고 또 저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한 거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건 좀 가슴 아픈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유성민 전설 한 시즌 18패 했을 때 네. 신경 어땠나요? 저 솔직히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 불과 3년차밖에 안 됐고 네. 이 3년차 만에 풀타임으로 선발 자리를 차지해서 뛴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때 당시 제가 22살이잖아요. 22살에서 저를 다 부러워했어요. 제 또래들이. 아... 네, 그래서 사실 저 또한 그렇게 시합을 많이 나가서 자리를 뺏기지 않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네. 그 18패라는 게 물론 아쉽고 되게 많이 졌지만 그래도 이 프로야구 프로야구 역사상에 우승 제일 많은 그 팀에서 이 선발의 주축을 뛴다는 게 좀 행복했죠. 예. 박지훈, 윤성민 선수 두 분이 기아 타이거즈 때 캠프 가시면 룸메이트라고 들었는데 같이 방에서 술도 많이 드셨냐고. 술을 거의 한 방울도 안 먹었어요. 네. 박지훈 선수 술을 좀 하세요? 지금은 종종 하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안 먹었죠. 쉬는 날에는 뭐 맥주 한두 잔, 한 캔, 두 캔 먹었는데 이 전지훈련 기간에는 이제 술을 거의 안 먹어요, 선수들이. 몸을 만드는 시기여서. 두 분 그럼 룸메이트 때는 둘이서 시간을 어떤 식으로 보냈어요? 뭐 운동이 끝나면 방에서 조금 이제 노트북 가져가서 이제 네. 와이파이로 뭐 영상 보거나 이렇게 네. 인터넷 게임 하거나 그랬고 이제 지훈이는 침대에 앉아서 네. 이 튜빙으로 자기 이게 손목 이렇게 강화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라고 하고 그만 좀 하라고 아니 운동이 다 끝났는데 자꾸 방에서 하고 있으니까 왜 지금도 그렇게 관리해요? 지금 관리를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직업이 바뀌었다 보니까 그리고 관리할 시간 없이 너무 대단한 게 네. 전주훈련 기간에 훈련량도 많고 진짜 피곤하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7시 정도에 7시인가 7시 반에 식사를 하는데 꼭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사우나를 다녀왔어요. 몸을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잠을 뭐 한 5시간? 6시간 자고 이제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잘 건 다 자고 하는 스타일이긴 했지만 왜냐면 잠을 안 자면 운동에 대해서 집중 못 하니까 피곤해서. 아니 왜 그렇게 네. 쉬는 시간에도 막 이렇게 하고 그때 성민이 형이 룸메이트 할 때도 제가 부상을 어느 정도 안고 갔을 때여가지고 그거를 그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정해 놓은 그만큼 운동을 하고 나가서 하루를 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루틴. 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제 지지 않는 그런 이제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하려면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이게 자꾸 쌓이면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고 뭔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렇죠. 운동이라는 게 네. 그러기 위해서. 당시에 타이거즈 분위기가 그렇게 윤성민 선수 있을 때 들어왔을 때 무서웠습니까? 이제 이강철 선배님이 체육을 참이셨어요. 근데 저랑 19살,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사실 다른 팀이었으면 신인 때 이런 기회를 뭐 받았을 거란 보장도 없고 선동열 감독님이 또 처음 오셔가지고 엄청 기회를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려이 많았어요. 사마귀. 네, 사마귀. 왜요? 그것도 성민이 형이 지어준 거예요. 성민이 형만 불러요. 성민이 형.